네,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의 벚꽃도 금세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출근길에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북 내륙에 이어서 지리산 부근 지방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그 밖의 지방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화창하겠고요. 남부 내륙 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전에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